안녕하세요, 회원 여건의 진희아빠입니다. 오늘은 미국 약대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1편은 미국 약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2편에서는 미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해서 약사 자격증 취득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약사 자격증을 위해서는 뭐 인턴 같은 게 이제 의무입니다. 1년 정도에. 미국은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약사 자격을 따기까지의 의무는 아니지만 졸업한 후에 레지던시를 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미국에 더 적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현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혹은 바로 취업하자니 약간 뭔가 이제 딸리고 좀 약간 안 되는 경우, 케이스마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과정이 보통 2년짜리 과정인데, 첫 번째 해에는 이제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면 1년간에 취업비자 없이도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OPT인데요. 이 OPT로 1년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년 차는 스폰서십을 받아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협회가 있어요. 약사들 협회가 있는데, ASHP.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할 때는 PHOR CAS 지원 시스템이 보통 의미하는데요. 이제 요 시스템을 통해서 레지던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나의 이제 성적과 뭐 배경, 백그라운드, 이력서 이렇게 다 올려놓고, 레지던시를 구하는 측에서도 몇 명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도 이제 누구누구를 구한다 하고 내가 이제 몇 개를 선택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서로 매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매칭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데 1순위를 갈 수도 있고요. 안 되면 2순위, 3순위를 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지던시라고 해서 딱히 뭔가 특별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인 취업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레지던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때도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받고 내가 취업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유학으로 졸업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가 H1-B라는 비자입니다. H1B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H1B라는 비자는 3년간 유효한 비자고요. 이게 종료가 되면 한번더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H1B 비자 3년인데, H1B 비자라는 게 외국인들에게 쿼터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흔히 그냥 막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H1B 비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는 취업했지만 OPT로 버틸 수 있습니다. 취업했지만 OPT로 1년을 버티면서 H1B 비자를 다음에 신청을 또 하고 H1B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H1B로 전환을 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졸업하자마자 H1B 비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H1B 비자로 바로 처음부터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H1B 비자가 과거에는 의학계는 따로 쿼터를 둬서 용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께서 다 그걸 뭉쳐놨어요. 일반 H1B 비자를 다 뭉쳐놨기 때문에 쿼터가 굉장히 작아졌고요. 다만 약간 석사과정은 좀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석사과정 쿼터로 들어가서 이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H1B 비자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졸업은 이제 5월이잖아요. 졸업을 하기 전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H1B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H1B 비자는 나오는 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브릿지로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브릿지로 있을 때 동안은 근무를 못 합니다. 브릿지로 있을 동안은 근무를 못 하고요. H1B 비자가 승인이 보통 6월에서 10월 사이 되고요. 근무는 그래서 보통 10월 1일 정도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 한국을 돌아와서 이제 약사를 하고 싶다. 돌아오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첫 번째, 대학교의 성적표, 졸업장 등등등을 갖고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 학교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커리큘럼을 지키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선배 중에서 누군가가 보건복지부에 이미 신청을 한 케이스가 있었으면 따로 심사를 안 받고 그냥 통과입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예비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예비시험에 통과가 되면 한국 약사고시를 볼수 있습니다. 그 약사고시에 통과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지던시를 시작해서 레지던시를 한 경우,
OPT를 사용할 수도 있고 H1B 비자로 바로 할 수도 있고 바로 취업도 OPT를 할 수도 있고 취업 비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보통 취업은 중간에 또 약간 인터벌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H1B 비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쿼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H1B 비자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으면 약사로 미국에서 활동할 수가 있고 최장 6년을 머물 수가 있고 딴 비자로 갈아타면 딴 비자로 더 머물 수 있고 혹은 영주권이든지 갈아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한국을 돌아온 경우는 한국 약사고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약사고시를 보고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약대 시리즈 세 번째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프로세스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미국 약대 랭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대 랭킹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 혜원 요원의 진이 아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